네, 안녕하세요. 재료 먼저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. 감자가루, 메밀가루, 현미가루, 그다음에 옥수가루, 소금, 이스트, 물. 따뜻한 물 한 40도 정도 되는 물이고요. 물을 먼저 넣고 이스트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. 나머지 가루들도 한쪽에서 다 섞어서 잘 섞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스트가 잘 풀리면요, 그 다음에는 가루 섞은 거를 넣어주시면서 손으로 잘 치대로 치대도록 하겠습니다.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외국 서적에 있는 책과 재료들과 저희 나라에서 나온 재료들이 많이 다른 점 때문에 최대한 그 레시피에 맞게 지금 계량을 해서 하고 있는데, 원래 이건 책에는 좀 더 질게 나오는데요, 저희 나라 재료를 갖고 하다 보니까 좀 약간 되지게 나왔는데, 나중에 보시면서 물량을 좀 더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하시고, 네, 발효가 되도록 1차 발효를 잠깐 하겠습니다. 1차 발효가 끝났고요. 지금 보시면 원래는 책 레시피상에는 되게 진반죽처럼 흐르는데, 여기는 지금 되게 나왔거든요. 이렇게 둘러보시면 많이 들어가고요. 이거를 이제 팬에 넣어서 가스를 살짝 빼고 2차 발효를 들어가겠습니다. 네, 2차 발효가 끝났고요. 보시면 살짝 올라왔는데, 이 상태에서 오븐에 집어넣겠습니다. 안에 물을 끓여주시고 약 25분에서 30분만 굽겠습니다. 다 구워졌고요. 일단 빵을 꺼내겠습니다.
하고 이제 모양을 보시면 이렇게 잘 나왔고요. 아, 그러면 단면을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런 느낌이고요.